네, 안녕하세요. 레플감 TV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고요. 오늘 새해 기념으로 제가 리뷰를 할 제품을 지금, 요 앞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축구화 리뷰라고 하는 이 분야의 리뷰를 시작을 하면서 유튜브를. 제일 먼저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제품들은 역시 클래식한 제품이고, 1970년대 후반, 뭐 80년대 이럴 때 이제 출시가 됐던 제품들을 리뷰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그 간단하죠. 사실은 현대 축구화, 지금 나오고 있는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나오고 있는 뭐 고스티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나이키의 베이퍼라든지, 뭐 이런 시리즈 축구화를 잘 이해하려 그러면 사실은 그 축구화들이 만들어져 왔던 과정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축구화들이 과연 얼마나 좋은 제품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 그러면, 옛날의 축구화와 비교해서 현대 축구화가 얼만큼 어떤 단계로 지금 발전을 해왔고 개발이 되어 왔냐 하는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축구화와 옛날 축구화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옛날 축구화, 그 다음에 그 옛날 축구화라는 게는 축구화 제조 방식이 아주 원초적 형태, 기초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축구화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함으로써 그 이후에 단계별로 축구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나 하는 것들을 쭉 살펴볼 수 있고, 그러한 살펴보는 과정에서 최근에 나와 있는 최신 축구화들이 과연 과거 축구화에 비해서 더 좋으냐, 더 나쁘냐, 아니면 뭐 같은 시대, 동시대 축구화를 비교했을 때도 그 축구화가 과연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축구화고, 실질적으로 선수들의 경기력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 축구화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다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화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축구화 딱 하나만 놓고 리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제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진 않아요. 왜냐면 기존의 아디다스나 뭐 나이키가 축구화를 출시할 때 제공하는 기본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만 가지고 리뷰를 한다 그러면 사실 리뷰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그 브랜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돼서 제공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리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개 리뷰가 길어질 수가 없어요. 대신에 그래도 축구화를 비교적 오랫동안 봐왔던 친구들, 예를 들면 뭐 SR4U 같은데, 그건 옛날부터 축구화를 수집해서가 아니라 옛날 축구화, 지금 축구화를 다 가지고 있다 보면 옛날 축구화와 그 다음에 새로 나올 때마다 그 축구화들이 어떤 식으로 계속 바뀌어 가고 있다. 바뀐다는 게, change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게 improve가 돼서, improvement가 돼서 개선이 계속해서 개선이 된 모델이고, 그럼으로써 이게 개발이 되고 디벨롭 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발전이 된다는 단계 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축구화가 점점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 배터 댄 비포죠. 그러니까 예전 전보다 더 나아졌냐 안 나아졌냐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전 제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국내 리뷰어들이 예를 들면 축구화에 관한 여러 정보들이, 그러니까 비교적 뭐 오래 축적되어 있는 분들 계시고, 저 본인들이 축구화를 갖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고, 뭐 이런 아니면 간접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얻은 정보들이 있다고 칠때 그러한 정보들이 농축되어 있어서 이게 이전 것들과 그다음 그러한 축구화들의 발전 단계들을 쭉 살펴볼 수 있으면, 사실 리뷰어들의 리뷰가 그렇게 짧아질 수는 없어요. 뭐 5분, 10분 내로 끊어질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제품 하나가 나왔을 때그 제품이 나오는 과정들이 쫙 히스토리가 다 어차피 있는 것들이고, 그러나 물론 최근에 나온 축구화들은 비교적 이전 모델과 단절된 새로운 형태로 많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현대 시점에서 그 축구화를 이해하는 언어, 그런 것들은 비교적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런 식게 되는 거죠. 근데 축구화라는 거는 저희가 리뷰를 할때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축구화라는 기본적으로 축구라는 경기에, 축구 경기에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특수 운동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달리기를 하거나 일상적으로 신는 스니커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 디자인 요소라든지 발의 그 사용의 편의성 정도만 추구를 하면 되는 거지만, 보통의 축구화라는 거는 축구 경기 목이라는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설계되고 제작되는 축구 신발들이어서, 그 축구화들은 개발 초기에는 일반 축구화에서 축구에 필요한 요소들, 예를 들면 잔디밭에서 하는데 뛰어다니고 뭐 멈추고 그다음에 다시 리스타트를 해야 되고, 이런 동작이 반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스터드가 달렸다든지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다음 소재상으로는 뭐 과거에 소가죽이 사용되다, 캥거루 가죽 사용되다, 인조 가죽이 사용되었다, 그런 히스토리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것과 그것들이 예를 들면 변화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변해서 각각의 소재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나를 파악하는 거. 그렇게 되면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만든 축구화와 현대 축구화를 비교를 하기가 쉬워지죠. 왜냐하면 50년 동안 계속 사용된 소재도 있을 것이고, 50년 동안에 폐기된 소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50년 동안 계속 사용된 축구화들의 어떤 어퍼 가죽이, 소재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올타임으로, 그러니까 거의 뭐 전시대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소재라고 이미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조사든 아니면 유저 입장에서도 계속 사용될 것이고, 몇년 사용되다 폐기되는 소재들은 그 소재자가 갖고 있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뭐 예를 들면 KNG100이다, 칸가라이트다, 이런 소재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가 않죠. 그 다음에 나이키 플라이 니트는 운동화에서 사용되는 걸로는 뭐 계속 사용이 되는 거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는 그 니트 자체 소재에다가 과도한 그 코팅 처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니트의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그 인조 가죽의 특성을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팬텀 베던 같은 거고,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인조 가죽의 최고봉이라고 하면 뭐 고스티드는 제품이 될수 있겠는데, 근데 그런 우리가 소재가 변화가 되면서 축구화가 어떤 식으로 개발되었나를 쭉 살펴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과거에 우리가 그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을 했었었고 만들어졌던 축구화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그것들이 현대 축구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도움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축구화 리뷰라는 유튜브를 시작을 할때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리뷰를 해야 됐다고 생각했던 제품들이 바로 그 아디다스의 월드컵 모델과 그 다음에 코파 문디알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런 리뷰를 하게 되면 뭐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제품이다 하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진 않으니까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영상 자체로는 큰 인기를 끌기가 힘든 영상들이죠. 그러나 그런 제품에 대한 리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제품들이 이해가 되면 현대 축구화들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우리가 그런 축구화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제품은 아디다스에서 그 뭐죠? 78년 월드컵 당시 아르헨티나 월드컵이죠. 1978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됐던 월드컵이고, 그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아디다스가 최초로 선보였던 제품의 복각판입니다. 이 복각품이 나온 거는 2008년경이었고요. 그래서 거의 30주년 모델 뭐 이런 식으로 그 출시가 된 제품인데, 문제는 이 제품이 왜 제가 축구화를 오랫동안 구입을 해갖고 오고 뭐 이렇게 수집도 하고 해왔던 것 중에서, 그 축구화라는 제품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그러니까 축구화가 아름답구나 아니면 축구화가 저런 거를 꼭 갖고 싶다 하는, 그러니까 그 78년이면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마 중학생이 되던 해뭐 그때쯤 되는데, 그때 제가 축구화라는 거를 알고, 그 다음에 한국이 아니라 그러한 축구화 정보를 일본 축구 잡지를 통해서 초등학교 70년대 아래, 78년, 77년 뭐 이런 경에 알고, 그것들이 그 잡지를 통해서 보면서, 와, 이걸 정말 갖고 싶다,
그렇게 소원했던 한 가지 모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월드컵 78이에요. 그 일본 축구화 잡지를 보면 과거에 이 아디다스든 나이키도 없던 시절에 아디다스, 푸마, 아식스 주로 이 세 가지가 일본 축구 잡지를 장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게 각인이 됐던 축구화가 이 1978 나왔던 이 제품이고 이 제품이 특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생들이 손흥민의 일화랑 하듯이 제가 초등학교 때 독일 분데스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 말 여러 번 말씀드리면 1977년 이럴 때부터 독일 분데스리가를 봤었어요. 분데스리가 중계를 봤기 때문에 그 독일 분데스리가라는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리그 당시로는 세계 최고 리그가 독일 분데스리가였으니까 그 최고의 분데스리가를 보면서 그러한 리그에 한국 선수 차범근이 독일 분데스리가 진출해서 경기를 하고 그때 차범근의 발에 신겨있는 축구화가 이 제품이었어요. 물론 차범근이 이 제품을 신는 것 외로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미 그 분데스리가 선수들 거의 전체를 다 총계를 내면 뭐 분데스리가뿐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아디다스나 푸마가 독일 브랜드였기 때문에 독일이든 뭐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가장 많은 착용 비율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아디다스 제품이었고 특히 프로페셔널 레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이 제품이었거든. 1978년 나왔던 이 월드컵 제품. 근데 그 당시에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던 뭐 칼라인스 루메니게라든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선수들 있죠. 독일 국가대표가 78년 월드컵에 나왔거나 그다음 82년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가 많이 봤던 선수들의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축구화들이 지금은 그 개발 주기가 되게 빨라졌죠. 그러니까 뭐 거의 1년 단위 뭐 이렇게 새 제품이 나오기도 하지만 당시 이제 월드컵 모델들은 어쨌든 4년 주기로 나왔고 근데 1978년 모델이 나왔을 때 이 모델의 기존 모델하고 달랐던 거 왜 이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저에게 강한 임팩트를 심어줬냐 하면 바로 이 그 바닥 디자인이에요. 바닥 디자인. 저는 나중에 축구화를 수집을 하다가 2008년에 이 모델의 이 제품의 78의 복각판이 나오기 전까지도 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축구화를 갖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1978년 모델 지금처럼 이베이가 2008년경 이럴 때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입을 한다는 거를 생각할 수가 없었었고 이 디자인에 되어 있는 저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중1, 2 때 뭐 요 그 축구화 디자인 요 바닥 설계 같은 디자인을 해보려고 개인적으로 노트에다가 아디다스나 푸마 이렇게 그 제품을 대강 그려놓고 그 어퍼 이런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요 바닥을 어떻게 예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막 스케치를 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도 제가 제일 예뻐하는 공이 1978년에 공개된 탱고 축구공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축구화에 이 까만색에 흰색으로 이렇게 그 축구화 바닥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과 여기에 빨간색으로 스터드를 넣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알고 그 다음에 비로소 그 축구화가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닫게 해준 제품이었어요. 이게 물론 소재가 캥거루 가죽이고 그 다음에 뭐 얇은 패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곧 따라서 나오게 되는 코파 문데알과 비교해서 코파 문데알 여기가 패딩 처리가 되어 있다거나 이제 이런 점들은 이 축구화는 다른 요소이긴 하지만 제가 그 커뮤니티 상에 올려드린 것 같이 게르트 뮬러 버전의 모습 보듯이 이 패딩 처리가 코파 문데알에서는 여기 울퉁불퉁하게 하면서 이제 패딩 처리가 들어가고 스티칭이 들어가는 방식이지만 이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냥 캥거루 가죽 자체 라이닝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에 천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축구화는 SG 스터드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제품은 이제 여기 텅이 있는 부분을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서 붙여놨기 때문에 무게가 좀 증가했지만, 여기가 그 캥거루 가죽이 아닌 원래 천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어퍼를 통을 갖고 있을 때만 해도 그 무게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축구화의 무게가 한 260g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뭐 무겁다고 할 정도는 아닌 비교적 경량화가 성공된 축구화를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이 78년 월드컵은 1978년부터 해서 한 80년 뭐 81 이럴 때까지 계속 아디다스 그러니까 일본 축구 잡지 광고에 실리는데, 문제는 그 당시는 제가 중학생이기도 했지만 이게 일본에서 23,000엔 정도에 팔렸거든요. 판매가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환율로 비교를 해서 뭐 일본 축구 가격은 지금도 22,000엔 뭐 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엔화의 가치에 따라서 실질적인 제품의 가치가 변동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엔화로 표시된 가격이 축구하는 공교롭게도 30-4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영국만 하더라도 최고가 제품인 코파 문제알이 제가 봤던 90년대 초반 이때만 하더라도 한 70파운드 정도 했던 것들이 지금 170파운드, 그 다음에 더 고가 모델은 이제 200파운드가 넘어가는 230파운드 이런 식의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본은 공교롭게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 가격이. 물론 한국도 제가 독일판 쿠파 문디알 오리지널 모델을 처음 구입할 때 가격이 69,000원이었거든요. 국내 출시 가격이. 그것도 69,000원이었던 게 나중에 지금이야 이제 199,000원까지 올라갔나요? 그렇게 해서 3배 정도 가격이 변화가 됐지만, 일본 내 이 제품이 23,000엔, 22,000엔 이렇게 출시가 되고 그러면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중학생이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도 없고 구매 대행으로도 할 수도 없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는 일반인이 해외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해외를 나가는 게 해외 자유여행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던 시절이어서 한 개인이 뭐 예를 들면 기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해외 출장이라도 가야 된다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만 정부에서 해외여행을 허가를 해줬고, 일반인들이 홍콩이다 일본이다 이런데 관광차 나간다 하는 거는 허용이 되던 시절이 아니에요. 여행 자체가. 그러니까 해외여행 조치가 자유롭게 풀리는 시절이 언제였냐면 1년인가 그때 아마 풀렸을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그래서 제가 92년이었나? 92년인가 그때 해외여행 자체가 풀린 거를 보고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었으니까 유럽 배낭 여행을 처음 계획을 했었었고, 그러나 그 계획이 이제 오스트리아 라우다 항공의 그 한편이 폭파 사고가 있어서 이제 아시아 지역의 그 비행 스케줄이 다 바뀌면서 결국 못 가게 됐는데 여행이 취소가 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게 대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회사를 취업을 해서 이제 첫 번째 해외를 나가게 되죠. 그게 94년이었고, 그래서 94년 나간 해에 이제 뭐 해외 나가서 프레디트 축구라든지 푸마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론 사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시절에 이제 이런 축구화를 어떻게 구입하느냐, 한국 대표 선수들, 한국 팀 대표 선수들이나 아니면 뭐 대학 팀이나 아니면 무슨 그 고등학교 팀이나 이런 팀들이 과거에,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한일 교환 경기라는 걸 했었어요. 대표팀은 A매치를 치러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 예선을 치러러 이제 뭐 홍콩이다 뭐 일본이다 아니면 이런데 이제 갔었어야 되니까 대표팀 선수들은 이제 거기서 그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개인 자격으로는 해외 못 나갔기 때문에 뭐 해외 공간을 통해서 축구화를 사서 한국으로 들여오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중반인가 후반에 제가 그 예전에 월간 축구 지금에 해당 지금 이제 베스트 11인가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덕진 회장이었나 축구협회 회장이 그분이 이제 아디다스 축구화를 대표팀 선수들한테 공급을 한 게 1974년 경이었을 거예요. 74년에서 76년 경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74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축구화를 한국에서 구입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
그것도 첩해서 이제 나서서 구입했던 곳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홍콩인가에서 들어왔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빨리 들어와 있었냐? 아시겠지만 홍콩과 중국이 중국 청나라 시절 때 이제 1, 2차 아편전쟁을 거치면서 1842년이었나요? 뭐그 정도에 150년 가까이 이제 중국에게 그 홍콩 지역을 그거 아죠? 청나라가 먼저 그 내주고 아편전쟁 그 보상으로 내주고 청나라가 이제 조차 그러니까 빌려서 쓰는 지역으로 쓰고 있다가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나서 99년간 영국이 그 지역을 관할할 수 있도록 홍콩 지역을 관할할 수 있도록 완전히 내주게 되죠. 그래서 그 홍콩에 이제 많은 영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거기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홍콩이 무역 자유지역이 됨으로써 관세가 없어지고 그 바람에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아시아 진출을 할때 홍콩에다 본사를 두게 되고 그러므로써 그 홍콩 지역에는 영국계 계열사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영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영국 그 프로 축구가 프리미어리그가 시작될 때부터 중계가 시작이 됐고 홍콩 자체는 축구로만 못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홍콩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우스차이나라든지 아니면 뭐몇개 팀들이 있었었어요. 한국에도 왔던 또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홍콩으로 진출하고 있었었는데 그몇개 해봉인가 하는 팀도 있었었고 뭐 그런 팀들에게 이제 그 선수들이 그 진출을 하고 하니까 어차피 영국 애들이 다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영 아디다스라든지 뭐 푸마라든지 이런 축구화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아시아에서는 모든 전 세계 유명품들은 일본으로 다 들어갔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1978년이라는 시절에 우리나라에 아디다스가 몇 년에 들어왔냐? 제 기억으로는 79년 정도에 들어왔어요. 아디다스가 한국에서 사업을 전개를 시작한 게 79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78년 아니면 79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동 지금 롯데 영 플라자에 아디다스 매장이 1호점인가? 명동에 또 1호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2호점인가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난 해가 그때쯤이 되고 근데 그때는 이제 아디다스가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 BSTC가 보르네오 수마트라 트레이딩 컴퍼니라는 회사가 한국에 설립이 되고 그 회사가 아디다스 제품을 한국에 전개를 하는데 그렇게 전개를 하고 나서 이제 뭐그 축구화들도 들어오고 트레이닝웨어들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디다스가 한국 국가대표팀의 키 서플라이를 맡아서 이제 스폰을 하게 되고 그런데 축구화는 공교롭게도 제가 알기로 그 최상급 축구화가 한국 매장에 판매가 되던 시절은 그보다 훨씬 후였고 그것보다 좀 아래 등급이었던 거. 예를 들어서 그 1982년이 되면 월드컵 82 버전이 나올 때 월드컵 82 버전의 아랫단계 버전이었던 그 베렌트 슈스터 버전이라든지 물론 축구공 탱고는 이미 들어왔었어요. 82년에. 제가 영동 매장에서 파는 거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축구하는 베렌트 슈스터 버전이 81년, 82년 그때 아마 들어왔던 것 같아요. 들어와서 판매가 돼서 이제 82 모델, 월드컵 모델 기본으로 하는 제품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78 제품은 한국에 들어오질 않아서 한국에서는 구입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해외로 나가서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유일한 방법은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해외 나가거나 아니면 하늘 교환 경기를 치러러 고등학교 팀으로서 이제 일본의 예를 들면 뭐 관서지방팀과 경기를 한다 아니면 오사카 원정을 한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동경 외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이제 한국에 있는 뭐 부산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뭐 자매결을 맺는 팀이다. 예, 그러면 이제 해외 원정을 가고 해외 원정을 가게 되면 원정 갔다가 축구용 품절 같은 데 들어서 이제 축구 같은 거 사오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루트가 아니면 이런 제품을 구입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문제는 이1978 월드컵 모델이 거의 전 세계 선수들이 그러니까 마라도나 같은 선수들이 푸마 신기는 하는데 푸마를 신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선수들이 이 아디다스 제품을 착용을 했었어요. 착용을 했었고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국가대표 선수급이다. 그러면 반드시 착용하는 모델이 이 모델일 정도로 그 이 모델이 그 주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었어요. 축구계에서. 분데스리가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른데 분데스리가나 아니면 당시에 78년, 74년, 82년 뭐 이런 시기들에 시절에 아디다스가 예를 들면 헝가리 대표팀을 후원한다. 아니면 아디다스가 함부르크를 후원한다. 그다음 아디다스가 뭐 뭐죠? 독일의 또 바이에른 뮌헨을 후원한다 그러면 그 팀에 단순하게 유니폼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축구학까지 전체 후원 계약을 치르던 시절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신발이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유고슬라비아를 후원하거나 동독을 후원하거나 헝거리를 후원하거나 이러면 그 팀이 신는 신발이 전부 다 같은 회사 브랜드였어요. 뭐 82년에 프랑스도 그랬었었고 대부분 그랬었어요. 대신에 남미 팀들, 예를 들면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같은 팀들은 좀 반반씩 나눠져서 푸마 신는 선수들도 있고 아디다스 신는 선수들도 있고 그랬고 뭐 브라질은 조금 특이하게 더 많은 브랜드 토프라든지 뭐 페널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브라질 브랜드들도 신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었지만 그러니까 독일 대표팀 같은 경우도 계속 그러다가 1990년에 심지어는 그 푸마 계약 선수인 그 로타 마테우스가 보르시아 MG인가였나? 보르시아 MG였나요? 베르더브레멘이었나? 거기에 있을 때 푸마 계약을 해서 푸마 축구화를 신는데 대표팀에 소집이 됐을 때는 아디다스를 신었어요. 그래서 1990년 월드컵에 그 로타 마테우스가 MVP가 됐을 텐데 아마 그때도 예외 없이 아디다스 F1을 신었었고 1978년 뭐 이런 당시에는 당연히 거의 모든 선수들이 코파 문제에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이걸 신었었어요. 이 월드컵 78을. 그러니까 그 당시 사진을 찾아보면 유럽 선수들은 거의 뭐 푸마를 신는 몇 선수를 지나고는 다 이 모델을 신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중학생 그 옛날 못 살던 시절에 그 뭐 서울도 아니고 부산 같은 지역에서 저도 축구화를 좋아해서 뭐 동경하는 어떤 그 한 애가 있었다. 중학생 애가. 그런 애한테 이 축구화가 어떻게 와닿았겠어요.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1982년 월드컵 모델 그 다음에 82년 이후 모델들이 계속해서 축구화를 수집하면서 하나씩 쌓여가긴 하는데 2008년까지도 못 구했던 게 결국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쉬웠죠. 이게 못 구하도 못 구하고 뭐 이런 거를 다시 발매를 하진 않았었으니까. 그러니까 리메이크 복각이라는 게 나오는 건지도 잘 모르던 정보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요 플레이트로 되어 있는 아쉽지만 당시 78 오리지널 버전은 아니지만 복각 버전으로 이 제품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그 기쁜 일이었고 그리고 그 이 축구화를 실제로 제가 봐서 물론 이제 코파 문디알도 그 뒤에 30주년 모델이니까 그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어쨌든 이 모델을 제가 구입을 해서 갖게 되고 물론 이것도 한국에서 안 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카모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 친구를 통해서 제가 구입을 한 건데 다 제품들이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그 디아도라 버전 이런 것들도 다 일본 친구가 구해준 거예요. 그 일본 축구용품 회사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다 구해줬던 건데 저한테 그래서 이거를 손에 넣게 된 거예요. 이 제품을.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중학교 때 꿈꿔뒀던 거를 2008년에 했으니까 거의 시간으로는 20년이 훨씬 지난 시점. 그렇죠. 20년이냐. 그러니까 2008년만 하더라도 제가 44 뭐 이 정도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20몇 년이 지난 거의 30년 다 된 시점. 30년이군요. 거의 14살 하고 44살. 30년 만에 이 제 손에 그러니까 쥐게 된 축구화가 바로 이 월드컵 78입니다. 요 스터드가 요런 식으로 이제 아디다스가 요렇게 빨간색 스터드를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다른 브랜드들 뭐 그 컬러화 그러니까 스터드
그러니까 아웃솔 플레이트 바닥에 비로소 이제 그 디자인이 들어가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형태 디자인이 들어가는 것들이 푸마라든지 아식스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여러 브랜드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축구화에 비로소 디자인, 그러니까 축구화를 단순하게 예전에는 축구화도 여기가 흰색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축구화들의 기본적인 디자인의 단조로운 패턴을 뛰어넘는 제품으로서 이 제품이 나오게 됐던 거고 이 제품이 그러한 효시가 됐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보통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FG 축구화가 보통 축구화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어서 어떤 분들은 SG 축구화를 설계를 먼저 하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SG를 만든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믿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누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퍼뜨려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축구화는 그러니까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그거를 축구화로 디자인하는 사람은 FG 기준으로 하질 않아요. 그런 거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를 붙이는 거는 아웃솔을 FG로 개발하고 SG로 개발하고 개발하는 거는 그거는 별도의 문제인 거고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거는 그러한 아웃솔 플레이트뿐만 아니라 토탈하게 신발 전체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FG 모델을 기준으로 축구를 개발한다. 그런 거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완전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 그러냐? 축구화는 1800년대 초중반 그러니까 뭐 축구화의 역사를 한 1840년, 50년 이럴 때라고 우리가 본격적인 축구화의 개발이 시작이 됐다고 보면 그때부터 축구화는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터드가 앞에 4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 아니면 3개 이런 식의 되어 있는 아주 고전적 형태 아니면 초기 원시적 형태 축구화들의 구조가 그런 구조였고 그런 구조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하면 SG 형태에 해당이 돼요. 다만 지금은 이 SG 형태라는 걸 스크루인 방식 그러니까 이거를 나사로 풀어서 교체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만든 옛날 축구화들은 어떤 식이었냐면 지금은 기술이 개발이 돼서 여기에 스크루인 방식의 축구화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SG라고 부르긴 하지만 과거에는 이거를 스크루인을 소켓을 꽂은 다음에 나사를 돌려서 여기 스터드에 나사를 박아서 돌리는 방식을 하질 못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가죽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쇠로 되어 있는 스터드를 축구화 바닥에 그냥 망치로 때려서 못으로 박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스터드가 다르면 그거를 뽑아내버리고 다시 다 여기에다가 못을 쳐서 축구화를 신는 방식 그 망치를 쳐서 그렇게 했던 방식에서 비로소 그 방식을 스크루인 방식 그러니까 나사를 돌려서 스크루를 통해서 이걸 끼우는 그게 스크루인 방식이라 그래서 지금도 미즈노라든지 이런 축구화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SD 축구화를 SG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고 일본에서는 일본식으로는 한자식으로 표현한 취체 그러니까 교체를 할 수 있는 거 교체가 가능한 거 취체형 아니면 고정형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제품에 나올 때 영문으로는 SI 그러니까 뭐 미즈노의 그 스크루인 방식 SG 타입은 대개 SI로 표시하죠. 그게 스크루인 방식이고 그 다음 미즈노의 MD라고 하는 거는 몰디드 그러니까 고정 형태로 만들어진 통창으로 되어 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화를 스터드를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죠. 지금 현재랑 물론 이제 과거에 아디다스에서 그 SG랑 FG를 구분할 때 컵이라든지 리가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구분하던 시절이 프레데터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렇게 가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방식은 FG, SG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축구화는 어쨌든 간에 SD 형태가 기본이에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는데 뭐 그라운드 환경 자체가 영국 같으면 되게 비가 와서 질퍽질퍽하기도 하고 뭐 그 유럽 측이 대부분 비슷하죠. 그런 환경들이었기 때문에 스터드의 길이가 어느 정도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몰드 타입으로 만들려고 했을 경우에 그 몰드 타입 축구화에 만드는 그 플라스틱 소재 그런 것들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런 식의 그 형태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축구화의 개발 단계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재 개발 산업과 같이 연동돼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그 폴리우레탄 플레이트가 나오질 않으면 이 축구화를 개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재가 개발이 되고 소켓을 꽂고 있을 수 있고 PU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지는 연질의 스터드들이 개발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축구화가 만들어졌던 거고, 모든 축구화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계속 그 SG 형태가 기본으로 되고, 아디다스 축구화의 공식 축구화들, 그러니까 뭐 90, 50, 1950년, 60년대 이렇게 쭉 거치면서 나왔던 축구화의 대부분이, 월드컵에 사용된 축구화들 대부분이 지금 말하는 SG 타입의 스크린 방식으로 만들어졌었어요. 특히 이 스크린 방식이 아디다스가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 개발이 됐고, 여기 유명한 사람이 아디다슬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디다스의 사장의 이름이 아돌프 다슬러고, 그 아돌프 다슬러에서 이름을 따서 이제 아디다스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아디다슬러가 1954년에 독일 대표팀 감독 제프 헤르베르거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서, 물론 이제 1952년인가 3년에 이미 푸마에서 스크린 방식 축구화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미 그 축구화들, 스크린 방식의 축구화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 독일 대표팀 전원이 착용하도록 하는 1954년 모델, 그 모델 이름이 아르헨티나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모델이 채용이 되고 나서, 채택이 되고 나서부터 스크린 방식이 아디다스 축구화를 대표를 하게 되고, 그 아르헨티나의 SG 축구화, 스크린 방식의 축구화가 결정적으로, 1978년에 다시 이 제품으로 탄생을 하면서 아디다스 축구화가 완전히 획기적이고 다 타 브랜드가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기술적으로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앞서간다는 것들을 전 세계 과시한 제품이 바로 이 월드컵 78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축구화가 과연 장점이 있느냐? 당연히 지금 신어도 좋은 제품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디다스나 나이키 제품들 대부분 이제 패딩이 없어진 추세죠. 두터운 패딩에서 가죽을 얇게 자공을 하고 그 가죽 안쪽에다가 이렇게 천만 갖다 붙이는 형태, 라이닝만 하는 형태로 이미 왔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아무런 패딩이 없는 상태니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축구화의 기본적인 장점들이 지금 다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형태죠. 따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어퍼가 얇아지면 볼 터치감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퍼의 라스트도 지금 신어도 코파 문제할 정도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신을 수 있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 아웃솔 플레이트는 지금도 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이 SG 플레이트는 여전히 유효하고, 다만 스터드가 요렇게 4개만 되어 있는 것과 6개가 되어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 지금 믹스터 타입으로 이제 FG 타입에 SG 스터드가 끼워져 있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스터드의 압박감에 대한 것들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이 제품은 지금 복각판으로 나온 제품은 그래서, 이전 제품, 실제 당시 오리지널 제품과는 다르게 여기가, 약간, 천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이 복각판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인솔의 쿠셔닝이 약간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근데 그 점만 좀 달라졌죠. 그거 말고는 지금도 이 축구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예,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되고, 이 복각판이 최근에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제품들,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제품들의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월드컵 78 모델, 1978 모델은, 여기에 한정판으로 나올 때, 여기 보시면, 숫자가 여기 적혀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1978-1068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자수로. 이게 이제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넘버인데, 요 축구화는 1978쪽만 출시가 됐고, 그 중에 제가 갖고 있는 거는 68번째 제품이고요. 물론 원산지는 샤인펠트입니다. 그러니까 78년 당시로 나왔다 그러면 메이드 인 웨스트 저머니가 되어야 되겠지만, 독일 통일 전이기 때문에 소독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이 제품이 나올 때는 통독 이후에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메이드 인 저머니라고 되어 있고, 좀 당연히 이제 샤인펠트죠. 샤인펠트에서 만드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축구하고, 출시 가격이 엔하로 47,250엔, 2008년 기준으로 47,000엔, 그러니까
그 당시 환율이 지금 얼마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환율로 따지면 50만 원 정도 되는 주식 가격을 갖고 있는 고가 제품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제품에는 이렇게 멋진 케이스가 따라옵니다. 케이스가 따라오고 그 신발에 가방의 바닥을 보면 이 축구화 스터드의 빨간색을 연상시키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태그에 월드컵 78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월드컵 출시 30주년을 기념하는 패치가 이 가방 뒤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방도 그래서 아디다스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이 빨간색 포인트를 열어서 이렇게 보면 이걸 재골기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이거는 하여간 이렇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휴즈를 닦을 수 있는 뭐 천, 그 다음에 브러쉬, 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너무 오래돼서 사용을 못하겠죠. 왁스 크림, 그 다음 스터드를 빼는 그 렌치, 그 다음에 여기에 스피어 스터드, 여기에는 요 당시에 이제 2008년에 맞도록 빨간색과 은색 알미늄이 앞쪽에 끼워져 있는 요 스터드가 또 별도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요게 한 세트로 해서 요렇게 가방으로 출시가 됐고요. 여기 태그는 지금 월드컵 78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태그에 보면 이제 오리지널 그러니까 독일에서 부착한 이 오리지널 태그가 신발에 들어가고 요거는 아디다스에서 주어지는 일본 아디다스에서 넣어놓은 축구와 관리 요령 관련된 것들 요렇게 해서 요 패키지가 이 월드컵 78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월드컵 78 같은 제품을 지금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점을 착안할 수 있냐? 캥거루 가죽이 얼마나 유용한 소재인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형이 없고 내구성이 좋은 소재인가 하는 게 첫 번째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퍼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형태, 여러 가지 형태 라이닝, 패딩 그런 것들의 중요성,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금도 이제 어퍼가 점점 얇아지면서 패딩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로 지금 아디다스 축구화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축구화들과 지금 과거에 40년, 50년 전에 만들어진 이런 축구화들이 과연 비교를 했을 때 성능상으로 스터드 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이런 축구화들이 현대 축구화, 최첨단 축구화 엑스 고스티드랑 비교했을 때도 어떤 그 불편한 점이 있느냐, 무게 정도를 빼면 과연 이 축구화가 더 안 좋은 축구화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월드컵 78 축구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축구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축구화가 나옴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축구화의 디자인에 그 가속화, 그러니까 이 아웃솔 플레이트를 어떻게 멋있게 꾸미느냐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경쟁적으로 각 브랜드마다 이루어지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디다스가 그 78, 그러니까 월드컵 주기에 나오던 축구화들이 54년 스크린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그 54, 그 다음에 이제 62, 뭐 그 다음 74, 78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그 다음 79년에 이 제품 이후에 바로 코파 문디아를 출시를 해서 요 제품과 함께 소위 이제 FG 타입의 축구화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것보다 발이 더 편하면서 그 다음에 적정한 그라운드 그립성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발에 전해지는 충격도 훨씬 줄여줄 수 있고, 그런 축구화가 특히 SG는 중간에 나사가 풀린다든지 스터드 압이 생긴다든지 하지만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으로 스터드와 미드솔과 아웃솔을 다 한 번에 결합시키는 코파 문디아라는 획기적인 축구화를 1년 만에 출시함으로써 아디다스가 완벽하게 축구화 시장을 장악하는, 전세계 시장 점유율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완성되던 시절에 나왔던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월드컵 78 제품은 축구화 역사상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축구화이기도 하고, 이 축구화는 지금 신어도 누구나 편하게 신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축구화의 기존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고,
잘 만들어진 축구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 요소에서도 가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화 디자인 중, 그 뭐 아무래도 어렸을 때 가장 동경했던 제품이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요것과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디자인 탱고 공인데, 그것들이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그러니까 54년에 아르헨티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아디다스의 축구화, 독일 대표팀이 한가리를 물리치고 우승할 때 신었던 그 축구화가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때 다시 이 정말 아디다스가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하라고 완성시킨 요 그 월드컵 78로 탄생을 했다. 그런 점에서 이 축구화는 굉장히 의의가 있고요. 저희 유튜브에 보면 그 유튜브 채널 소개하는 위쪽에 이렇게 사진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죠. 거기에 바로 이 월드컵 78 제품의 그 디자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축구화라는 거를 수집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조금씩 사모으기 시작하던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유럽 축구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동경과 눈을 뜨게 해준 그런 결정적인 제품이 이 월드컵 78이었고, 인생에서 가장 갖고 싶어 했던 신발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뭐 마라도나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선수 대부분은 사실 펠레, 요한 크루이프, 마라도나 이 선수가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선수 중에 하나였지만, 이 선수들은 되게 이제 품앓아 신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축구화는 너무나 많은 세계적인 스타들이 다 이 아디다스를 신었기 때문에 아디다스의 코파 문디알, 그 다음에 월드컵 78, 월드컵 82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축구화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아름다움이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눈을 뜨게 되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축구화가 바로 이 월드컵 78이어서 제 개인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리뷰를 해야 된다 생각했던 제품이 제품이었지만, 요 제품을 딴 데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제가 어저께 이제 새해여서 새해 리뷰를 할 제품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또 좋지가 않아서 이제 올해는 다 옮겨서 클래식 부츠 리뷰 이런 시리즈를 통해서 리뷰를 해야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 2021년 새해 첫 리뷰로는 요 제품을 제가 선택을 해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이 오늘 리뷰가 됐고요. 요 다음 제품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상상하기 힘든 제품을 또 하나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역시 옛날 축구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어서 그 제품을 리뷰를 꼭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리뷰도 같이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클래식 부츠 시리즈는 저희가 뭐 꾸준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제품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서 축구화에 대한 이해, 축구화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저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넓혀가는 그런 시간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 바라고요. 뭐 이런 제품들 실제로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뭐 언제든지 저희 제가 있는 사무실로 놀러 오시면 되고 찾아오시면. 그 다음에 또 새해 하나 또 한 가지 바라는 점은 뭐냐면, 저희 유튜브 방송에 시청자분들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축구 리뷰도 하고 같이 축구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올해는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월드컵 78 모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해 한해 저희 시청자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